빨갛지. 너무 뜨거워. 뜨거운데 시원하지? 뜨거워. 근데 맛있지? 목표의 키워드는 바로 도전! 짜잔! 작년의 키워드는 꾸준함이었거든요? 근데 꽤 나름대로 잘 지켜졌던 것 같아요. 코로나여서 좀 힘들었던 것도 있고 계획했던 일들이 무산되기도 했지만 또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도 생겼고 또 다른 길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좋은 해까진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괜찮았던 해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던 해였고 덕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 2021년은 키워드를 도전으로 잡고 바로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뭐가 됐든 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해보는 거?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영어로 한번 찍어보면서 느꼈지만 제가 영어도 너무 많이 까먹고 아 참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창피했는데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독어는 해야 되지만 독어는 자꾸 이렇게 손이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어도 꼭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그 언어도 하면서 네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공부하고 싶은 게 뭐 많지만 제가 나이도 나이고 뭔가 내가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라는 생각도 있고 아 내가 애도 키우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두려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시작해보기 목표 완료.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과 건강한 음식을 지켜보려고 해요. 운동은 일단 꾸준하게 하는 게 목표고 근데 사실 지금 1월달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어쨌든 힘들어? 좀 쉬어. 거의 다 왔어, 준호야.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어. 수업까지? 와, 정말 대단하다. 와, 드디어 왔어. 아래는 뭐가 있을까? 그래, 더 올라가야 돼. 저거부터 올라왔지, 준호.
자, 바로. 가자. 가자. 아. 물 있어. 물 없어. 물 없어? 네. 건강한 음식을 좀 더 챙겨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과식을 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위염기가 있기도 해서 과식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20년과 같이 또 계속해서 꾸준한 생활 루틴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자꾸 집에 오래 있고 하다 보니까 생활 루틴이 없어지면 뭔가 계속 하루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는 느낌이 많은 때도 있는데 뭔가 루틴을 이렇게 정해서 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해서 생활 루틴을, 저만의 생활 루틴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바로 마지막은 일단 엄마로서 제가 좀 욱하거든요. 그래서 욱하는 성격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준호가 현명하고 배려할 줄 아는 준호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러기 전에 저부터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노력을 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게 화를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동기부여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2021년이 모두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화이팅! 안녕! 목표. 아!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을 생각하는 거. 자연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번 해의 목표입니다. 지금 모든 이런 상황이 뭔가 저희가 자연을 마구잡이로 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고 뭔가 자연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요즘 그래서 자연도 생각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 그럼 모두 안녕. 이제 준호가 오기 1시간 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좀 더 여유를 즐기고자 이렇게 컵케이크랑 커피랑 마시려고 합니다. 리암스 케이커리라고 컵케이크 집인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저 원래 이렇게 단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피넛버터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이렇게 열심히 사서 하나씩 하나를 반으로 나눠가면서 아껴서 먹고 아껴서 먹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좀 비싸거든요. 이 하나에 6,000원짜리예요. 수제비 한 그릇. 그럼 수제비 한 그릇 먹어보겠습니다. 바닐라? 바닐라? 맛있다. 오늘도 엄마가 좋아하는 컵케이크 먹어보자. 싫어. 이거 빼야 돼. 이거 종이야, 이거는. 엄마는 초코 먹어? 엄마는 매운 초코. 매운 초코 먹어? 매워. 어디 이건 맛있나 보자. 이게 더 맛있네. 알았어, 이따 줄게. 응. 어? 감사하게. 그야 맛있어? 응, 맛있죠. 얼마나 맛있어? 딸기. 딸기 맛이지요. 우유. 엄마도 우유 마실게. 아야. 왜? 엄마도 한 입만. 엄마는 케이크 먹어. 어? 엄마도 케이크랑 우유랑 먹고 싶은데. 아야. 왜? 왜? 엄마 매워. 매워. 한 입만. 감사합니다. 고마워. 역시 맛있다.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왜 코에 들어왔어? 아니, 안 들어갔죠. 근데 왜? 뭐가 괜찮아? 코에 들어간 것 같은데? 안 들어갔죠. 응. 입에 들어갔죠. 네? 이거 먹을래? 입에 들어갔죠. 응. 준호가 이렇게 먹어. 응, 잠깐만. 커피 맛있죠? 커피 맛이야. 써, 그래서. 와, 준호 우유 많이 마시네. 그런데 아직 남았죠. 아, 괜찮아. 먹어. 괜찮아? 응. 우유도 잘 먹네. 에야, 야야야. 조금만 남았어요. 아키는 대원이랑 나온이랑 상윤이 있었죠? 상윤이 있었어? 아, 너무 맛있지? 아씨 쉬하고 싶어? 응. 쉬만 하고 빨리 와, 여기다 놔둘게. 왜? 아, 나 지금 빨리 와. 빨리 빵 주세요. 저기 보여, 준호? 빨리 먹어. 준호는 아직 애기다. 그럼. 아직 모르네. 아직 남았어요. 어? 아직 남았어?